4.15 총선이 끝난 뒤꼭 3주가 지났습니다. 뉴스라이브에서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 연결해 인터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포갑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연결해 당선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이 4선 의원으로서 어깨도 한층 더 무거워지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주셨는데요. 이렇게 확실하게 밀어주신 거는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서 이제는 일 잘해보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가 동물 국회, 식물 국회, 그리고 대결의 정치, 거부권 정치, 무조건 반대 정치 이제는 끊어내고 정말 일하는 국회 제도화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자, 선거가 끝나고 3주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선거 운동 바쁘게 보내신 만큼 좀 휴식도 하셨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 그리고 저를 그렇지 않은 분들을 포함해서 전부 인사를 좀 드렸고요. 네. 그리고 제가 총선으로 공약했던 공약들, 그리고 상대 후보의 공약까지 포함해서 21대 국회에서 어떤 우선순위로 해서 실천할 것인지 이거 그림을 많이 그려봤습니다. 네. 자, 선거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55.9%의 득표율, 상대 후보와 꼭 13%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제 생각에는 여유롭게 이기신 것 같은데, 당선되겠다라는 예측은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이 바닥 민심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마포의 경우에는 이 강북의 강남이니, 그리고 마용성 시대의 선두니라고 할 만큼 이 마포의 변화 발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일궈온 마포의 변화 발전 계속하라고 하는 기대를 담아서 또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다 하는 믿음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 유권자들에게 많은 공약도 내세우셨는데 어떻게 실천하실 예정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먼저 이제 대표적인 공약을 좀 들어 말씀드리면 네. 914억 규모의 그 한강변에 한류 케이팝 복합공연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지금 공연장의 설계비를 확보된 상태고요. 이 조속한 설계와 함께 건립을 하도록 확실하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만리 지역 신설을 위한 이것도 마치 사당성 조사 예산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2억 원이. 그래서 이것 역시 용역발주 준비가 착착 진행되도록 점검할 것입니다. 네. 아울러서 우리 마포가 청년 창업의 허브가 될수 있도록 우리 공덕동 로타리에 청년 창업 혁신 타운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이 거의 끝났고요. 이것이 바로 신속하게 조속히 문을 열수 있도록 점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이 공약들이 하나하나씩 헛공약이 아니고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공약이 되도록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공약들 잘 지켜지는지 저희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 4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4선 국회의원으로서 엄청난 무게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뭐 한마디로 지금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이 예. 180석이라는 그 의석을 몰아주신 뜻은 이제는 여야가 싸우지만 말고 이제는 좀일좀 해라. 싸울 때 싸우더라도 좀일좀 하고 싸워라 하는 뜻을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민심을 받들어서 20대 국회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정치는 실종되고 그리고 국회는 사실상 스톱되다시피 해서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이런 국회를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해서는 국회가 이제는 일하는 국회로 전환돼야 되겠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가 제도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고요. 20대 국회에서는 또 요새 뭐 김정은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 그리고 막말이 횡행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거 완전히 끊어내는 품격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 되도록 완전히 제 소명감을 갖고 앞장서서 해내겠습니다. 네. 작년이죠. 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다가 낙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원내대표에 도전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많았는데, 출마를 안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뭐 원내대표 출마를 해서
더군다나 이번 21대 국회는 과제가 많습니다. 국민의 네. 민심을 이행해야 된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일단은 국회 정상화가 돼야 될 거고요.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저같이 좀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역할, 역량을 가진 이 통합파 그리고 협상파가 이 국회 정상화나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나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해서 그런지 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아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좀 때를 좀 더 기다리고 좀 그리고 좀 기회를 보려고 이번에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아 조금 전에 국회 정상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1대 국회에 대한 바람과 또 어떤 국회로 이끌어야겠다 하는 계획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러게요. 이번 지난 4년 동안의 20대 국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패스트트랙법 처리한 거 외에는 제대로 개혁 입법이건 그리고 선거법이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민생법이건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20대 국회는 무력감, 자괴감이 드는 국회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이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 안 한 만큼 세비를 깎아서라도 이제는 확실히 일하는 국회, 이제 제도화해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정은 이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이게 가짜 뉴스 막말 이게 뭐 막 양산에는 이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징계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장치 확실히 만들어서 이제 21대 국회부터는 좀 품격 있는 국회 아무리 싸워도 기본적인 일을 하는 국회 정쟁이 되는 법 외에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앞장서서 제가 제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마포구 주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더 큰 마포 더 큰 도약 꼭 우리 마포 주민들께 이뤄내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마포가 이제 옛날 변두리가 아니라 이제는 강북의 강남이니 그리고 마용성 시대 으뜸이니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상전벽해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포가 그렇다고 모든 주민들이 다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더불어 행복한 마포 전성시대 꼭 만들겠습니다. 아울러서 남녀노소 누구나 젊게 살 수 있는 마포 청춘시대를 열도록 저의 소통과 그리고 현장 제일주의 정신으로 꼭 이뤄나가겠다는 것을 마포 주민들한테 약속하고 초심 잃지 않고 일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립니다. 네. 사선 중진 의원으로서 어떤 국회를 이끄실지 또한 선거운동 내내 중단 없는 마포 발전을 약속하신 만큼 앞으로의 활동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포갑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당선인 연결해봤습니다.